경남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어진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순간 화마에 휩싸이는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건축물 복구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교사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도 공공건축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아동심리치료 전문가 권태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8일 통영 제석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당시 화재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이제 3월 18일 오후 2시쯤에 화재가 났는데요. 통영 제석초등학교죠. 학생과 교직원 1,20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 과정 중에 학생 한 명, 그다음 교직원 한 명, 그다음 학부모 한 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져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가 상당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피 덕분에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에 저학년은 하교를 다행히 했고요. 고학년은 수업 중이었으나 돌봄 교실과 방과 후 교실 등 남아있던 학생들이 다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아이들 증언에 의하면 선생님이 급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해서 다들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나오자마자 쓰레기통에서 펑 하고 터지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이제 소방관하고 경찰관들이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네. 유도 대피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50분 만에 진압이 됐고요. 학부모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대에 이제 우리 하필이면 이제 그때 나가지고 가슴이 철렁했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모여서 떨고 있더라 하면서 되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인터뷰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학교 이 사고로 인해서 약 그 만 제곱미터의 건물 본관동과 차량 19대가 이제 불에 탔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화재는 어떻게 발생하게 됐을까요? 예, 불이 학교 쓰레기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창고에서 시작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건 지금 감시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고요. 네. 문제는 불이 순식간에 그 창고에서부터 지상 5층 본관 건물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확 번졌다는 것.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소방관과 경찰이 화재 다음 날인 19일 날 합동 감식을 했는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모르겠지만 고의적인 것이라든지 실수로 인한 흔적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소방관 측에서는 약 1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을 하는데 이 소방에서 추산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복구에 필요한 돈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학교 건물, 특히 교실에 불이 났기 때문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힘든다는 것하고 급식소 같은 학교 시설 여러 곳에서 피해가 됐기 때문에 수업뿐만 아니라 급식 등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인데 아마도 인근 학교로 매우 장기간 이렇게 분산해서 원정 수업을 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 현재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화재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냄새라든지 구조적인 안전성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기도 이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화재 조금 났다고 학교가 전부 문을 닫고 엄청난 복구비가 드나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하고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화재 사고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염려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개개인의 특성까지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전교생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 뭐 1학년, 4학년까지 일부 학생들이 하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이 정말 다행스럽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노출된 학생들은 뭐 PTSD나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불안, 우울 등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가 불에 타서 없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원정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생활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통해서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얘기하는 뭐 큰 화재가 났어라는 등등의 아이들이 인식하는 내가 큰 사고를 당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들이 오히려 이 경험이 큰 어떤 장기적으로 기억화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제석초가 꾸준하게 소방대피 훈련을 해온 학교라는 점인데요. 네. 이번 화재 사고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네, 유아, 초등, 중등, 고등에 7대 안전교육표준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사이버, 과이존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그리고 응급처치에 대한 어떤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재난안전에 해당하는 그 화재 발생 시 안전수칙 교육을 제석초등학교는 통영소방서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참 다행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재 화재로 인해서 아이들은 제석초등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대처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인근 그 중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교실 2실을 확보해서 1학년, 4학년까지는 긴급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 상황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서 19일부터 통영위센터 주관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개인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향후 1, 2학년 트라우마 회복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3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해서 집단 원격 수업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부적인 진행 사항은 좀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대처는 이제 학교 운영에 행정 처리가 좀 우선적이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의 어떤 개개인의 특성을 좀 간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개개인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일정 기간, 장기간 어떤 트라우마 관리라든지 심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 초등학교에 원정 가서 아이들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 인근 초등학교에서의 어떤 그 아이들이 아직 미숙한 상태다 보니까 네. 타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좀 외부인을 보듯이 보게 네. 되면은 이 학생들이 또 2차적인 또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그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그런 어떤 교육이 학생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많은 학생들에게 개개인에 대한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사전 사후 심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통상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노출된 사람들, 특히 어린이는 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겪게 될까요? 네, 2016년도, 17년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진에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시기에 경주 포항에서 5.8이나 5.4 정도의 지진이 이제 생겼을 때 네. 우리가 사실 체감적으로 느꼈어요. 느끼고 아이들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상담센터에 부모님들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네.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굉장히 그 밤만 되면은 잠을 못 잔다. 그리고 엄마 죽는 게 뭐야? 라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저희 상담센터에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어떤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아마 화재 사건은 아이들에게도
아마도 큰 어떤 이 섬광 기억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한번 우리가 어렸을 때나 어른도 마찬가지 한번 어떤 크게 충격을 겪게 되면은 그것이 한 번은 겪었지만 장기 기억화되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에 남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이제 사건으로 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정도로 기억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화재 사건 하면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화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데 네. 한 10명 중 4명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약 44%가 수면 장애라든지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특정 공포증, 뭐 불에 대한 특정 공포증, 그리고 아까 PTSD, 수면 장애, 우울증 이것 또한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급성, 만성, 지연성으로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이들의 피해도 상당하겠지만 교직원들도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네.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제안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그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돌보느라 실제로 자신의 심리를 못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자신의 공포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집에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올라올 수도 있는 어떤 지연성적인 심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에게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근에 있는 그 전문 상담 센터에서 바로바로 뭐 일을 끝내고 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이분들에게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더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교사가 불안하면 네. 아이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교직원들에게 더 빨리 아마도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또 검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상 교수님께서도 경남도 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또 건축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정 수업이 이제 2km에서 거의 6.5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버스가 제일 급선무였고 네.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각 그 학년 있는 학교로 똑같이 따라가요. 따라가되 행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행정은 이제 그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중립초등학교 유휴 교실에다가 행정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을 포함한 나머지 6일 동안에 그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아이톡톡이나 아이북 활용해서 원격으로 이제 계속 부족한 부분은 지원할 예정이고 실제 거기에 필요한 기기들도 지금 나눠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원격 수업에 따른 저소득층 결식 학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에도 중식비를 그들에게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학교 급식법에 따른 재난 대비 급식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재난에 해당하니까 급식비를 추가로 할지 말지를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하나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일종의 이제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의 일종인 가지급 공제급여라는 게 있어요. 미리 이제 보험금 성격의 금액을 좀 신속하게 해서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을 5억 원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도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 및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을 긴급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학교 건축물이 필로티 구조였다던데 피해 구조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불이 난 쓰레기장 그 근처가 이제 필로티 구조여서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필로티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 또 최근에 3, 4년 사이에 필로티 구조물 피해가 되게 컸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재석 초등학교의 경우 이게 필로티가 완전히 앞 뒤로 개방된 구조가 아니고 뒤쪽이 네. 막혀 있는 구조여서 이렇게 바람이 통과하면서 굴뚝 효과로 더 이렇게 불을 떼어주는 역할은 좀 덜했을 걸로 판단되고 네. 필로티라고 그래서 항상 그 화재가 더 급속히
번지지는 않거든요. 필로티 하부에 어떤 재료가 사용됐느냐, 그 다음에 필로티 건물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 구조체하고 마감재 사이에 공간이 또 얼마나 띄어져 있느냐, 그 공간을 따라서 불이 이제 흡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특히나 최근에 5, 6년, 4, 5년 사이에 필로티 구조물, 그 다음에 근린 생활시설 근처에서 대형 화재도 되게 많이 났잖아요. 네. 병원에서도 나고 해서 그러면서 한 4, 5년 전부터 마감재에 대해서 굉장히 난연재, 불연재 이렇게 더 정밀하고 강화된 건축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 화재에서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이 재석 초등학교가 10년도 채 안 지은 학교지만 네. 그 강화된 건축법 이전에 지은 거라고 한다면 새 건물이지만 그게 이제 조금 피해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새로 법이 강화되기 전에 불연재라든지 난연재 쓰기 이전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적으로 좀 더 추가 조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물 복구까지 1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거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많이들 놀라고 있는데요. 복구실 또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정밀 안전진단 나오기 전에도 육안으로 보면 불에 타지 않은 교실에서도 그을음체가 남아있고 우리 이제 육안으로 보면 이 연기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불에 안 탄 건물들도 환기구라든지 천장 내부를 통해서 다른 교실로 이제 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분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저 정도 화재가 나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SF 그 안전 검증을 받은 마스크를 써도 네. 계속 냄새가 나요. 그러면 수업 받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정도 가지고 100억씩이나 투입한다고? 건물 절반 짓겠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학교 규모도 워낙 큰 데다가 방금 말한 대로 아이들이 냄새를 맡으면서 수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싹 리모델링하고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100억이 더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건물 구조에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나온다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조금 갸우뚱하는 건 우리의 조금 기우일 것 같고요. 이제 불이 난 재석초 같은 경우는 사실 통영시 전체에서 교직원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예요. 네. 많다 보니까 건물 화재 규모도 컸고 현재 규모도 큰 거기 때문에 공간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내에 꽤 큰 화재 사고를 한번 경험하면서 위기 대응력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재석초 화재 사고가 어떻게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아동심리 치료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 통영 재석초 이제 부모님들은 벌써 아이들한테 이상 행동이 보인다. 자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호소를 하십니다. 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상적인 대처가 어려울 때 학교 응급 심리 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별 검사하고 고위험군을 찾아가지고 장기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통영 교육지원청 한 곳, 통영 위센터의 세 곳, 모두 네 곳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영 재석초등학교 이제 화재로 응급 심리 지원이 이제 필요한 학생, 부모, 교사 누구든지 먼저 신청하면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월 새학기를 맞이했지만 고작 2주 만에 학교를 잃어버린 학생들, 졸지에 아이를 챙겨봐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피해는 셀 수 없습니다. 계획보다 더 빠르게 사태 수습과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권태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